요즘에 음원 차트 1위를 또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저는 이 곡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걸스데이 하면 다 알 정도로 최고의 국민들이 될 겁니다. 막내는 예상 못했어요. 막내는 예상 못했는데 미나양은? 19살입니다. 이건 맛있는 건데. 울산입니다. 자, 이번에 또 질문 하나 갈게요.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. 자, 멤버 중에서 가장 소심하다. 자, 가장 소심하다. 소심하다? 삐진다. 자. 삐지는 거야? 소심한 거 딱 보면 알잖아요. 하나, 둘, 셋. 자, 혜리, 미나, 미나. 자, 우리 지혜는 미나. 갑자기 두 명 든 거 보더니 갑자기 미나. 아니, 미나가 왜? 미나가 왜 소심해요? 여린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, 근데 여린이가 소심한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. 네. 소심한 거. 궁금해서 그런 것 같네요. 좀 언니가 이렇게 담아준다고 하나? 나중에 이렇게 담아뒀다가 이렇게 티를 낸다? 아, 티를 내는 건 아닌데요. 제가 뭔가 그런 것 같아요. 잠깐만, 잠깐만, 이거 질문 바꾼 게 나을 것 같은데. 소심. 질문을요. 그리고 누구지? 혜린가? 아닌 것 같으면은 정리가 안 됐으면은 나설지 마. 그러니까 지니가 뭐 얼마 안 돼서 에피소드들이나 뭐 이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근데 걔네는 내가 놀랄 정도로 준비를 많이 했단 말이야. 뭐 질문을 해도 뭐 걔네 뭐 무명 기간이 뭐 길어서 연습 기간이 길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기본적인 거거든, 니네? 뭐 나도 이런 얘기 할 입장은 아니지만 뭐 나중에 나는 아빠 뭐 저기 있어서 난 나중에 어떻게든 가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진짜 열심히, 진짜 열심히 하고. 네. 마지막 순서. 진짜로 굉장히 중요한 순서. 네. 요거 잘 넘어가야 됩니다. 자, 바로 우리 걸스데이의 개인기를 부르는 순서입니다. 미나 양부터 한번 가볼게요. 네. 네. 제 개인기는 네. 아시다시피 오바 댄스인데요. 네? 뭔 댄스요? 오바. 아, 오바 댄스. 네. 오바 댄스. 네. 오바 준비해봤는데 같이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. 와, 네, 뭐 일단은 와우.
저도 3종 세트인데 뭐 다 네. 알겠지만은 뭐 3종 세트 싹 이어서 갈 거예요. 요거를 누가 제일 잘하는지 한번 볼게요. 네. 자, 3종 세트 잘 보세요. 3종 세트 자 시작. 자 갑니다. 가다가 내려가서 일자 일자 뛰어내리기. 자 낙타 춤으로 해볼게. 자 요거를 반응이 안 좋네. 자 요거를 네 한번 해볼게요. 자 우리 유라부터. 네. 유라부터. 네. 자 유라 왠지 잘할 것 같아요. 자 유라 잘할 것 같아. 아 파이팅. 이게 은근히 어려울 것 같은데. 그게 제일 어려우니까. 네. 미래 너를 맡겨. 어떡하지? 더 뒤로. 처음이 뭐였죠? 이거 농철 선배님 댄스 제일 처음으로. 네. 전일 댄스죠. 아 잠깐만. 아니 여기 자신감이 없어. 막 할 게 튀어나가서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? 아니 나는 뭐 개그맨이야. 내가 왜 이거 준비하고 다 해야 하는데 진짜 어렵네. 아니 그냥 아니 근데 저희도 들은 게 없어가지고요. 네네. 아니 들은 거 없는 거는 뭐 나한테 얘기하지 네네. 말고 듣겠습니다. 네 잠깐만 저기 희진아 담배 좀 먹을까? 감독님 마이크 좀 끌게요. 사전에 대본도 못 받았고요. 네, 아무것도 몰랐거든요. 유라 너를 더 막 그러는 것 같으니까 네가 신경 써서 더 재빠져서 더 막 이렇게 더 잘해. 나는 네. 하나, 둘, 셋, 큐. 요거보다 동물춤이 하나, 동물춤이. 동물춤이 하나 있는데, 그냥 그 낙타춤이라고, 낙타춤이라고 낙타가 이렇게 딱 갈 때 네. 눈치 보다가 이렇게 뛰어가요. 어, 좋아요. 요거 이렇게 뛰어가거든요. 요거를 한번. 네, 요거를. 이거 찬성 선배님이 하시는 거랑 좀 비슷한데. 어, 네. 우리 헤이부터. 네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생각보다 힘들 것 같아요. 네, 한번 갈래요. 이렇게. 아! 와, 여기는 동물의 왕국입니다. 자, 유라도. 못해. 이게 어때? 이게? 우리 댄스 미나 언니가 한 거야. 나 잘한 줄 알아. 야, 잠깐만. 아, 니네는 방송을. 아, 짜증나. 야. 카메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네 등 돌려고 여기다 얘기하면 뭐 하냐고. 그 너 표정 지금 계속 굳어 있어. 그 너는 막내면 좀 열심히 하라니까 몇 번 얘기하냐? 막내 같은 느낌 하나도 안 나. 인터뷰 때 원래 아니 나는 니네한테 더 물어보고 싶은 거야. 인터뷰 한다고 오는 애들이 이게 맞냐고. 나한테 지금 따지니?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. 저도 처음이라가지고요. 인터뷰할 때 이렇게 개인기하고 이런 게 카메라 앞에서 개인기하고 이런 게 처음이어서요. 처음이면 잘해야지. 그러니까 저도 몰라서 너무 얼떨떨해서 정말 죄송해서 죄송한데 저희도 못한 것도 죄송한데요. 여기서 이렇게 한 명씩 딱 나와서 탁탁탁탁 돌리는 식으로 이쪽으로 돌아서 아, 빨리 좀 해봐. 아, 짜증나거든. 한 명 돌아 딱딱딱 하는 식으로 한 명씩 이렇게 야 혜리 네가 맨 앞으로 해. 네가 이렇게 돌아 이렇게 다섯 명 이렇게 돌라고. 몇 번 얘기해. 이렇게 돌면서 하러 낙타로 그래. 야 방송 니네 그런 식으로 할까? 어? 야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? 야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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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 필요 없어. 필요 없어. 야 뒤집어. 아 너 웃겨서 못하겠어. 아 이게 뭐야?
자, 제 소개하실 분은 네. 개그맨 권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진행됐는데 오늘 가장 큰 수는 우리 미나 씨와 소진 양입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하이파이브 좋아요. 근데 이게 하이파이브 게 아니라 동생 소개인데 그렇게 좋았어요? 아니 그 사실 해리 오니까 제 마음이 좀 아파요. 왜냐면 그 이사 아 근데 오빠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선생님 같이 받았어요. 맞아요. 지금 봐. 잠깐만 언니 알고 계셨어요? 뭐야? 아, 몰랐어요. 네. 아, 알고 있었어? 네. 아 그게 아니라 저는 잠시 나가셨잖아요. 근데 네. 언니가 우리 이러면서 말하시는데 아 나 그거 너무 속상한 거예요. 그냥 그랬어요. 연기자시고 그렇죠. 세리양 오기 전에 연기 연습해갖고 대사 다 한 거예요. 미안해요. 네, 미안합니다. 왜 전혀 몰랐어요. 저 진짜 몰랐어요. 이거 뒤집을 때 좀 네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저는 미나가 뒤집었을 때 더 놀랐어요. 걸스데이의 그 키라키라 슬림 네. 네,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. 이거 국위 선양을 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? 네, 네. 네. 이 국내에서는 반짝반짝 큰 대박이 나길 바라겠고요. 네. 중국 가서 국위 선양으로 엄청 일본 가셔서 네. 그렇죠. 죄송합니다. 일본 가셔서 굉장히 멋진 또 우리 한류 열풍을 이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걸스데이!